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프레스코 카드 앤 다이스 게임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카드 게임과 주사위 게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과 기본 세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주교 타일이 있는데요. 한 개를 펼쳐 놓습니다. 요거는 주교가 관심 가져 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코 카드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프레스코 카드는 일종의 목표 카드입니다. 그래서 네 장 펼쳐 두시면 되고요. 액션 타일 세 개 펼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게 시장 카드입니다. 시장 카드는 각 플레이어들에게 다섯 장씩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종류의 카드는 워크샵 카드입니다. 여기 색깔별로 구분하셔서 배치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 마커입니다. 자, 시장 카드를 보시면 위쪽에는 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워크샵 기호가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해당 재료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렇게 주교가 이렇게 나뉘어져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료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카드를 내려놓아서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카드가 합쳐져서 또 다른 재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주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주교 표시는 목표 카드의 승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주교 모습이 많을수록 승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프레스코 카드의 경우에도 승점이 1점, 낮은 점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교 요 모양이 들어가 있도록 완성을 시키면 요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점이었던 것이 2점, 3점, 5점 이렇게 세 번까지 돌아가서 최대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프레스코 카드 게임의 경우에는 시장 카드와 워크샵 카드를 가져와서 프레스코 일종의 목표 카드를 완성하면 되는데, 완성할 때 이런 주교의 모습이 나와 있는 주교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면 승점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액션 타일은 여기에 있는 프레스코를 복원 성공했을 때 원하는 것을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 가져오고 새로 펼쳐 두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가장 먼저 시장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7장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 7장이 넘어가면 버리셔야 되고요. 7장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액션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카드를 다른 카드와 교체하는 액션. 자, 두 번째는 프레스코 카드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스.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하는 액션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교체입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버리고 다른 카드로 교체해 오는 건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카드 하나가 그려져 있다면 하나를 버리고 시장 카드에서 한 장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카드를 버리고 시장 카드 두 장을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시장 카드와 그다음에 워크샵 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시장 카드나
아니면 워크샵에서 한 장을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둘다 뽑아오는 게 아니고요. 시장 카드나 워크샵에서 한장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카드를 원하는 만큼 교체를 해 오면 되겠고요. 버려진 카드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카드 교체고요. 두 번째는 프레스코 카드 복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고 프레스코 카드 중에 한 장을 가져와서 완성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 재료, 자 이렇게 내서 자 요거 첫 번째 프레스코 카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주교가 좋아하는 여기 보면 주교가 좋아하는 재료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 프레스코 카드의 승점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2점짜리가 되고요. 요 카드는 자기 앞에 이 상태로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당되는 요 카드는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스코의 종류에 따라서 주교의 모습이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승점이 두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최대 세 번까지 돌아가서 높은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교가 좋아하는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재료는 버리고 새로운 주교 타일을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코 카드 보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코 카드 복원에 성공을 했다면 오른쪽 액션 타일 중에 원하는 것을 하나 가져와서 다음 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카드 교체 후에 추가로 프레스코 카드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사용한 다음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그려져 있는 것은 카드에 나와 있는 것과 별개로 추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그냥 가지고 있으면 1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어들에게 재료 한 가지를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재료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금 부른 플레이어에게 한 장씩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레스코 카드 가져올 때한 단계 높은 것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냥 가지고 있다면 게임 끝났을 때 승점 1점에 해당되는 타일입니다. 자,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카드 교체, 그 다음에 프레스코 카드 완성.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패스 하기가 있습니다. 패스는 플레이어의 손에 카드가 한 장이나 두장 있을 때에만 할수 있고요. 패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 카드 뽑아서 손에 세 장이 될 때까지 이렇게 카드를 뽑은 다음에 턴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플레이어의 턴이 끝나면 왼쪽 플레이어 턴 이렇게 돌아가서 하시면 되고요. 어느 한 플레이어가 이 프레스코 카드를 다섯 장이나 여섯 장 모으게 되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할 때는 프레스코 카드 여섯 장, 네 명이서 할 때는 프레스코 카드 다섯 장 누군가 모았다면 턴 마무리까지 하시고 점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그동안 모았던 프레스코 카드 요 위치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쌓아놓은 카드 요 승점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액션 타일 중에 승점을 주는 액션 타일 사용하지 않은 액션 타일 더해서 점수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승점이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프레스코 카드 게임은 주사위 게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사위 게임 그리고 카드 게임 같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면 브릿지 게임으로 굉장히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코 카드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